인 류 저로. 자, 그러면은 제가 마리아 루이사에 관해서 그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올리고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클래식 기타 살롱에 이제 포크 댄스를 하시는 휴아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쪼로님, 늘 밝고 힘찬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좋아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곡 많이 받으세요. 복이 아니라 곡이에요. 야,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가한테 제일 좋은 말 아닌가요? 그죠? 곡 많이 받으세요. 예, 휴아님도 새해 곡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곡 많이 연주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딴 걸 볼게요. 연수비님이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도와주세요. 마리아 루이사에 대한 의견이 필요해요. 한 그 영상 밑에다 달아주신 거예요. 약간 다른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좀 어려워서 뭐라 답은 못 드리겠고 멋이 중헌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유유. 그쵸. 모든 게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학사를 하고 나서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 하면서 점점 몸통에서, 그죠? 개미 몸통. 오케이. 그다가, 석사할 때는 소화기관. 이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학문의 관략근, 개미 학문의 관략근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미 뒷다리가 한쪽이 짧은 그런 개미가 발견됐다 해 호들갑을 떠냐.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이제 멋이 중한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우리는 음악을 갖다가 즐기는 어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그냥 흘러가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연주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큰 문제예요. 어떻게 연주할까라는 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요. 자, 좀 뜬금없지만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이 학생 연주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 통통 튀는 연주 때문일지 뭔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더 들어보니 표현이나 연주를 하려면 이렇게 강약 완급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뭔가 나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링크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7살, 만 7살 어린 여자아이가 피아노에서 카프리스 그 24 있잖아요.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변주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 링크를 따라가서. 정말 잘해요, 연주를. 그래서 마치 프로가 연주하듯이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한 답글을 남겼습니다. 연수비님 고맙습니다. 방금 링크를 따라가서 좋은 음악 잘 감상했습니다. 참 잘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12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모든 걸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7살 정도의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강약, 완급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단 그것은 스스로의 해설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혹은 주입에 기인한 것이고 이 아이의 최대 장점은 그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 마음껏 흡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연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랑랑이나 유자왕이 지금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면 유튜브나 다른 연주자를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각자 해석을 갖고 새로운 혹은 깊은 음악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건데 그들에게도 어릴 적 몇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어른 연주자처럼 연주한다던 선생의 해석과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해 보이던 시기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연주에서 파릇파릇한 희망의 떡잎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의 연주는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예. 음악적인 성장을 멈출 수도 있고 어느 날 태권도가 더 재미있다면 피아노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아까 안타깝거나 실패했다고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링크를 하나 또 남겼습니다. 그 랑랑이 다니엘 바렌보임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레슨 받는 거, 베토벤 소나타를 레슨 받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링크로 해서 또 했습니다. 저기 남겼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는 이미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랑랑이 바렌보임에게 레슨 받는 장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별애 같은 걸로 바쁘시지 않다면 예, 저녁 7시에 하는 또 제가 이제 깨알 광고를 좀 했습니다. 예, 여기 들어 방문해 달라고요. 예, 거기서 랑랑이 지금 현재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로 각광받고 있는데 또그 이전에 거장인 다니엘 바렌보임 왜 피아노를 하다가 지휘의 세계로 가게 됐는지 그 해석하는 데서 피아노는 너무 좁은 세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지휘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베토벤 소나타의 해석, 랑랑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예,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랑랑 바렌보임 이렇게만 쳐도 벌써 딱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수비님이 거기에 대한 답글을 또 짧게 남겨주셨어요. 오, 네, 멋진 영상이네요. 아이의 인격만 잘 형성된다면 굳이 연주를 하지 않아도 훌륭한 음악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에서도 그렇듯 귀가 열리는 것이 기본일 테니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밑에 또 이제 카덴자님이 마리아 루이사에 대한 제가 어제 마리아 루이사, 이 카덴자님이 남겨주신 글 가지고 이렇게 핸디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기 그 뭐죠? 마주르카가 아닙니다 하면서 악보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엉뚱한 악보를 올려놓고 제가 이거는 마주르카가 아니에요. 어떻게 마주르카가 4분의 2 박자가 될수 있죠? 그리고 목가춤 마디이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으악 했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게 제가 악보를 잘못 올린 거였어요. 여기 써 있는데 예 저기 그 제가 올린 큰 악보 그 밑에 있는 악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악보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올려주신 거에 그 밑에 있는 악보요. 보이시죠? 어제 올린 거에서 악보만 교체했습니다. 한번 이 악보를 살짝 확대를 해볼까요? 예. 이 정도 확대를 예. 따단 예. 마리아 루이사. 그리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앞에 부분은 템포 D라고 해야 하나? 템포 D.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다른데 아이고. 예, 템포 대 마주르카라고 돼 있네요. 예. 다른 거, 뭐 가령 가보트 할때 템포 디 가보타. 아가 붙으면 여성 명사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프랑스 말에서 가보타 이렇게 예, 템포 디 가보타.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그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 마주르카의 박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 바로크 시대 때 무슨 춤곡 형식으로라는 걸할때 템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템포 대, 템포 디, 뭐 디는 디나 대 이거는 영어의 of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의 템포를 가지고 그럼 템포가 뭘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요. 속도. 근데 이태리 말, 그, 라틴어하고 이태리 말에서, 이제, 보면은, 템포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 타임이라는 거. 그게 템포예요. 그래서, 그, 뭐죠? 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헨델의, 그, 오페레타. 오페라는 아닌데, 그, 오라토리오인데, 엄밀히 말하면 오라토리오인데, 거기에 템포와 뭐, 징갈리하고 뭐뭐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그 리날도에 나오는 그 라시아 끼오 비앙카 그 울게 하소서 그거와 똑같은 노랜데 가사만 라시아 끼오 슈피나 끼오인가요? 스피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사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죠? 멜로디 똑같은 곡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템포 하고 뭐 이렇게 막 싸워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템포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이 시간 앞에선 장사 없어 이러면서 템포가 이겨요. 템포는 그리스 신화를 기초로 한
그 뭐랄까 그런 이야기 신들의 싸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템포라는 거는 타임 시간도 되고 여기서는 박자도 되고 저기 리듬도 되고 하는데 풍으로 하는 것도 돼요. 그 리듬을 가지고 한다는 예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주르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놨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오케이 마주르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마주르카가 이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박에 액센트가 있다든지 저는 액센트란 말을 싫어하지만 약간 예 강세가 있다든지 강세도 액센트나 똑같은 말인데 항상 시작하는 곳과 마감하는 예 그렇게 따지는 게더 좋다고 하는데 예, 발 굴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걸 우리는 액센트로 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마주르카의 기본 스텝은 다라라 다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델리타에 나오는 그 리듬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라디다다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럼 다라디라따라 이렇게 될까? 예. 근데 오늘은 일단 그 이야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접어두고요. 제일 마지막 마디 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두 마디 있죠? 이게 시, 라, 레샵이 있으니까 레샵이 있다는 건 삼음이 메이저예요. 그 말은 B 메이저. 그 다음에 라가 있다는 건 세븐이거든요. 그럼 예, B 마이너 세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연주할 때 이렇게 연주하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베이스를 따져볼게요. 잠깐만요. 레샵 라. 시는 1도 근음이죠? 근데 갑자기 도로 갔어요. 2도예요. 아니면 9도.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1, 2, 1 이게 아니라 1, 2, 1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라, 이 세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행 진행한다.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저기 화성학에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럼 이것도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 삼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화성학에서 삼음은 위로 가요. 상행 진행해서 그 다음에 오는 근음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는 화음 근음은 미잖아요. 이게 이메이저 화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음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부분은 화성악으로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러면 두 번째 박에 이제 액센트가 붙는 게딱 분명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부분 화성학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 곡은 분명히 갑오트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우리의 생각은 to be continue입니다. 기타 앤 류, 저로.